지난해 암호화폐 탈취와 채굴을 위한 해커들의 공격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커들의 공격이 가장 많았던 업종은 금융업입니다. IBM 엑스포스 보안연구소는 27일 연내 보고서인 2019 IBM 엑스포스 위협 인텔리전스 인덱스를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공격에 사용된 랜섬웨어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크립토재킹 공격 건수는 랜섬웨어 공격 건수의 두 배에 달할 만큼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랜섬웨어를 설치하려는 시도는 1분기보다 45%나 줄었지만 크립토재킹 공격 증가율은 같은 기간 무려 450%나 늘어났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암호화폐 가격 폭등으로 해커들이 암호화폐 채굴에 혈안이 되면서 공격 증가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가장 많았던 업종은 금융업으로 19%의 비율입니다. 이어 운송업이 13%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운송업은 전년보다 공격 건수가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3위는 서비스업, 4위는 유통업, 5위는 제조업입니다. 한편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엄격한 보안 정책이 시행되면서 해커들의 해킹 방식도 점점 진화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해커들의 공격 방식은 파일이나 폴더를 하드드라이브에 복사하지 않고 메모리나 레지스트리에서 코드를 실행하는 파일리스 악성 코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알 수 없는 메일은 열지 않기, 백신 프로그램은 늘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기 등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작은 노력들 잊지 마세요. 라이브 썰 최서원이었습니다.